서울에 자리한 한 외국계 광고회사. 광고기획자 백완용 씨의 하루는 신문들과 함께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이 가는 곳은 역시 광고란. 광고주가 인쇄물 나가는 것들이 매일매일 신문에 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가 그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신문에 실렸나 안 실렸나 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사들도 이제 많은 광고들을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의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매일 아침에 와서 아침 업무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 광고 제작을 의뢰한 업체와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정말 많은 광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런 광고물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드는 광고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가장 돋보이는 광고가 광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런 아이디어를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소비자들의 그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광고를 의뢰한 업체와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는 건 기본. 국내외 자료들을 검색하거나 동료 광고 기획자들과 끊임없이 회의를 하며 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애쓰는데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행인들과 거리 곳곳의 광고물들을 관찰하며 소비 심리를 파악해보는 것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 그리고 또 한 곳, 광고 기획자 백완영 씨가 즐겨 찾는 곳은 바로 도서실이라고. 소설부터 잡지, 신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쇄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백완영 씨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은 만화책 코너. 아니, 근무 시간에 만화책 보셔도 되는 겁니까? 다른 책들은 그냥 되게 딱딱하고 시사적이고 마케팅적인 책들이야. 워낙 많이들 보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머리도 굳는 것 같고 그냥 교과서 읽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만화책을 보다 보면은 되게 막 신선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작가들의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기름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리 회전하는데 기름칠도 많이 되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얻어낸 아이디어에 광고할 상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정보를 합친 후에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기획안이나 광고 시안을 제작한다. 본격적인 광고가 아닌 사전 제작물이지만 광고의 초안이 되는 것이니만큼 시안 작업 역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작들은 이제 전체적인 뭐 그림이나 아니면 이제 아트로서의 어떤 그 광고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많이 좀 의견이 많이 좀 부딪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잘 커뮤니케이션을 조절해서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서비스나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림과 메시지가 광고물을 담길 수 있도록 많이 의견을 끌어내는 편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몇 가지 버전의 광고 시안이 완성되면 광고주가 보는 앞에서 기획 의도와 예상 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도 바로 광고 기획자가 할 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와 노력의 결과를 평가받는 시간이다. 광고주들이 그 저희가 만들어온 제작물이나 이제 기획물을 보고 크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다시 좀 했으면 하실 때 저희는 사실 제작이나 기획들이 다 달라붙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가지고 이제 이 제작물을 만들어 오는 건데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허탈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작한 광고가 세상에 선보여지는 순간 모든 창작의 고통도 말끔히 잊는다는 광고 기획자 백완용 씨. 제작이나 기획이나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다 총괄하면서 컨트롤해가면서 광고물을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역할 자체를 생각하면 가장 그 보람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광고 기획자가 되려면 광고 제작 회사에 취업해야 하는데 자격 조건은 업체별로 다르고 관련 학과 전공자가 유리한 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찰나의 미학. 광고 기획자의 길에 도전해보십시오.